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앙입니다. 자, 오늘 1월 15일 월요일인데요.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지난 금요일에 반등 흐름에 힘입어 오늘도 3%가량에서 상승 마감한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이번 반등 흐름이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신고가 자리까지 노릴 수 있는 만큼 에르스 머티리얼즈 현 위치에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어디에서 매도가를 잡아야 될지, 그리고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보호에서 물량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할 건데 보호에서 물량이 풀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에르스 머티리얼즈 현 위치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지까지 전체적으로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반등 흐름이 이어졌다고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보호회수 물량으로 겁을 주고 있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자,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보호회수 현황 빠르게 살펴보시면 지금 최대 주주인 에르스 전선이 40%가량의 물량을 들고 있는데 이 물량은 보호회수가 12개월, 1년이 잡혀있기 때문에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앞으로 10개월간은 최대 주주인 에르스 전선의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팩트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대 주주인 케이스톤 파트너스, 사모펀드 회사죠? 자, 이 사모펀드의 물량 또한 대략 6%가량이 잡혀있는데 이 물량은 최소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잡혀있어요. 앞으로 4개월은 더 지나야 최대 주주의 보호회수 물량이 풀린다. 그래서 에르스 머티리얼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최대 주주들의 보호회수 물량은 최소 4개월은 지나야 풀리기 때문에 지금 에르스 머티리얼즈에게 풀리는 보호회수 물량들은 외인과 기관들 그리고 일부 개인 투자자들의 얼마 되지 않은 보호회수 물량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의 하락 흐름을 이끌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가를 뺄 수는 없다. 이 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최대 주주의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는 앞으로 4개월 후까지는 전혀 보호회수 물량은 현 위치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언급드릴게요. 자,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지지 흐름을 받으면서 시세를 말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내려왔을 땐 어떤 자리가 형성돼요? 과대 낙폭 자리가 형성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개인들의 패닉셀로 인해서 주가가 과하게 내려왔으니까 이때 저가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시세를 말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지난 1차 파동의 눌림목 자리에서 시세를 말아 올린 것처럼 이번 2차 파동의 조정 위치에서도 강한 반등 흐름이 이어지면서 3차 파동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되겠고 에르스 머티리얼즈 보유자 여러분들은 현 위치 앞으로 단계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난 2차 파동의 강한 조정 흐름 이후에 나오는 반등 흐름이기 때문에 2차 파동의 조정 위치에서 나온 이 악성 매물들을 현 위치에서 소화하면서 시세가 말아 올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이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시세를 말아 올릴 것이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에르스 머티리얼즈 앞으로 강한 반등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연출돼도 단기적인 변동성 -20%에서 -30%가량의 조정 흐름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르스 머티리얼즈 앞으로 가격 전략을 확실히 가져가셔야 에르스 머티리얼즈로 300% 이상의 수익 마감 지을 수 있는 거겠죠? 제가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지난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때도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이 과대 낙폭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제 지난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그래서 에르스 머티리얼즈 현 위치는 절대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매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놓으시고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매수 타점으로 확실하게 매집 끝내두신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른 유튜버들이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완전히 끝난 종목이라고 앞으로 무조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매도하라고 떠들고 있을 때 저 혼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박스권 하단 구간 지난 1차 파동의 조정 위치에서 시세를 말아 올린 것처럼 앞으로 이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시세가 안착되는 순간 과대 낙폭 자리가 형성되는 순간 저가 매수가 유입되며 시세는 말아 올려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영상 찍어드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4만원 이하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드렸죠. 이렇게 빠르게 문자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렇게 LS 머티리얼즈의 실시간 매매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을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박스권 하단 구간 4만원 이하 가격에서 제가 분명히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무조건 비중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 놓으시고 이번에 LS 머티리얼즈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매집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무료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LS 머티리얼즈 4만원 이하 가격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드렸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아직도 매집 못 끝냈거나 아직도 손실 중인 분들은 제가 어떻게 대응하라고 했어요? 앞으로 강한 반등 위치가 이어지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와도 단계적인 눌림목은 발생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눌림목 자리에서 빠르게 매집 끝내두신 다음에 이 반등 위치의 최상단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 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문자 하나 늦게 보내면 늦게 보낼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매집 단가는 더 높아질 거고 앞으로 나올 상승 추세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은 더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LS 머티리얼즈 현 상승 초기 구면 자리의 단계적인 눌림목 위치에서 정확한 매집 단가 앞으로라도 확실하게 받아가시고 다가올 상승 추세의 최상단 구간에서는 정확한 매도가 최상단 구간에서 확실하게 받아가셔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1의 웹폰으로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1의 웹폰으로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LS 머티리얼즈의 흐름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LS 머티리얼즈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도가 잡아드리고 현 상승 초기 구면 자리의 눌림목 위치에서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영상 찍어드리면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으로 여러분들의 평단가 낮춰드리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매수 단가 그리고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1 웹폰으로 숫자로 1번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앞으로 LS 머티리얼즈의 매도가를 잡을 땐 제가 크게 세 가지만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LS 머티리얼즈의 경우에 현재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일반 주주들의 보호해수 물량이 아니라 최대 주주 LS 머티리얼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최대 주주들의 보호해수 물량이 어디에서 풀리는지 이거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어떤 거 봐야 돼요?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얘네들이 개인들에게 어느 구간에서 물량을 떠넘기는지 이거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어떤 거 봐야 돼요? 기술적 흐름 LS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상승 5파와 하락 3파가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LS 머티리얼즈 현 위치 어떤 자리예요? 상승 1파, 눌림목 2파, 상승 3파, 그리고 눌림목 4파 자리에 위치한 만큼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인 상승 5파 자리가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건 기술적 분석에 불과하지만 LS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앞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두 가지의 명백한 재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앞으로 LS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에코프로 머티와 같이 코스피로 이전 편입이 되고 현재 시가총액을 유지하면은 코스피 200까지 편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강력하게 들어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이거 뭐예요? 울트라 커패시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 지금 2차전지 섹터가 단기적으로 조정 흐름을 받으면서 울트라 커패시터 사업의 기대감이 잠시 꺾이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러한 흐름은 2차전지 섹터가 다시 순환매가 붙으며 수급만 다시 돌아와 준다면 어떻게 돼요?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울트라 커패시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 한으로 주가는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명백한 두 가지 호재를 통해서 앞으로 LS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단순한 기술적 돌파 흐름은 흐름이 바로 꺾여버리지만 이 기술적 돌파 흐름에서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면 이 돌파 흐름이 상승 추세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LS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현재 명백한 두 가지 호재가 남아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호재를 통해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오면 이 상승 국면의 최상단 구간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확실하게 매도가 LS 머티리얼즈의 최상단 구간의 정확한 매도가 잡으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등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남겨서 앞으로 LS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 가신 다음 LS 머티리얼즈
300% 이상의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010-469-9677의 번호로 숫자 1번 문자로 남기시면 제가 에르스 버트리오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립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에르스 버트리오즈 돌파 흐름 이어치고 마지막 이 5차 파동 자리에서 흐름이 완전 꺾여버리면 지난 고가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외번호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남기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7의 외번호로 숫자 1번 지금 당장 문자로 빠르게 남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옵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흐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산옵틱스의 경우엔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랐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산옵틱스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산옵틱스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산옵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쓰다듬고 있어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산옵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쓸어 담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 잘 생각해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 두셔야겠죠. 자, 두산옵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의 외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옵틱스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산옵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 매집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간다고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